안녕하세요, 하팀장입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쪽은 여기가 이제 대연동에 나와 있습니다. 저기 앞쪽이 바로 신천대로이고요. 신천대로 내려서 바로 파티마 병원 가는 방향에 그 길목에 나와 있고요. 이 건물이 마주하고 있는 쪽은 바로 경북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차량이 이렇게 다니는 쪽이 여기가 엑스코선 지나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 건물은 뭐 이런 호재들이 참 많아요. 현재 건물 뒤편에도 약 한 2000세대, 배우세대 아파트들이 있고, 그리고 여기 건물 바로 뒤편에는 11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바로 여기 통상가 건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건물 제가 딱 도로 내려서 신천대로 내려서 진입을 하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건물 외관도 참 예쁘고,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호재들이 있으니까 오늘 건물이 더욱 좋게 보입니다. 우선 건물은 여기 코너변에 상가가 있고, 코너변 앞쪽으로 주차나 두 대 정도 주차 가능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정식 이제 주차 라인은 뒤쪽으로, 건물 뒤쪽으로 주차가 네 대 주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층당, 이게 5층 건물인데 한 층당 한 대씩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거고, 일단 1층은 뭐 밖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만 안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구조는 상가가 뭐 크게 구조는 뭐 특이한 건 없지만, 그래서 보시면 여기 코너변 쪽이라든지 건물 뒤편으로 해서 전부 다 통창을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. 1층 상가 평수는 약 22-23평 정도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 서운하지 않게 또 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쪽에 화장실이 또 있더라고요. 이렇게 1층 공간 보여드렸고요. 건물 내부 제가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자, 건물 내부는 1층에서 바로 이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. 1층 들어오면 또 엘리베이터는 당연 설치가 되어 있고, 엘리베이터 옆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 뒀는데, 여기 건축주분이 각 층마다 뭐 특색을 좀 주고 싶었는지 또 2층은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두셨더라고요. 자, 2층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2층부터는 이제 5층까지 동일하게 일단 상가 구조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2층은 이렇게 보면 앞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이제 차량들이랑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 건물이 2층이 뭐가 있구나 눈에 쏙 들어오게 그런 위치이고요. 또 위층으로 올라가면 또 확 트이는 전망이 멋져요. 사무업종이나 그런 게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평수는 약 34평 평수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오늘은 현재 건물 통으로 비어져 있는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사옥으로 쓰실 분들, 그분들에게도 오늘 매물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일단 위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5층에 내렸고요. 5층도 벽 색감을 또 다르게 해서 각 층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고요.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상가로 이어지는 문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계단실은 이쪽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겠죠. 자, 상가 딱 들어서면, 야, 저는 요즘 이렇게 신축 통상가들 통창으로 해놓고 여기 제일 위층, 전망이 튄 위층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여기 주변 한번 보면, 여기 바로 앞쪽에 이제 바로 도로변입니다. 도로변이고 엑스코선이 지나갈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요 뒤쪽 편으로 보시면 바로 신천대로가 바로 보입니다. 그리고 저기 여기 대연이 편한 세상, 그리고 뭐 휴플러스 드랑체까지 해서 약간 2000세대가 요 아파트 뒤쪽에 배우 세대인데,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GS에서 대연자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고 있는데 1100세대 지어질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바로 뒤쪽에 명성 태권도 요 라인부터 해서 저기 신천대로까지 엄청나게 대형 부지의 아파트가,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은 여기 교통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. 바로 신천대로도 가까이 있고, 그리고 신천대로 바로 타시면 북대구 IC 또 IC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통으로 비어져 있어서 사업으로 쓰실 분들,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매물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2층부터 이제 5층 전부 다 30평대
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쓰셔도 저는 활용성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. 옥상도 깔끔하게 방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옥상 공간도 뭐 턱이 있거나 뭐 블룩블룩 튀어나온 거 없이 평평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옥상도 충분히 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. 자, 저기 보면 신천대로까지 보이고 이 상가에서 보이는 전망이 너무나 멋져요. 다시 봐도 멋진데요.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상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총 5가구입니다. 대지가 172제곱미터, 건물이 539제곱미터, 대지 9평수 한산시 52평, 건물 136평입니다. 베를린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요.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준공은 22년 3월 10일 날 준공받는 건물이고 현재 건물 매매가 25억에 대출은 12억 있고요. 임대 보증금 만실시 2억 5천 예상을 했습니다. 현재 인수가 10억 5천만원, 월 수익은 980만원 만실시 임대 예상을 했고요. 은행 이자 600만원, 제외하고 38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. 현재 뭐 임대료야 예상 임대료지만 여기서 뭐 조금씩 조절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건물은 앞쪽 이 건물 뒤쪽으로 1100세대가 또 배우세대가 들어오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이고요. 엑스코선 호재까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건물 입지가 그래도 좀 괜찮구나라고 눈에 딱 느껴지실 거고요. 저도 신천대로 내려서 여기 대현동 딱 진입하자마자 이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. 현장감을 또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현장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